미국 내 여성들 사이에선 가능하면 운동과 식이요법 같은 방법으로 갱년기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루스 프랭크먼입니다. 저는 채식식단 스포츠 영양을 컨설팅하는 영양사입니다. 갱년기 여성의 영양관리가 미국 여성들에게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녀의 책 또한 미국 내 최대 온라인 서점에서 베스트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추천하는 건강식단입니다. 면역계를 보호하고 근육량을 증가시켜주는 단백질, 그리고 쌀이나 다른 탄수화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갱년기를 이겨내기 위해선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는데요. 여성들이 갱년기를 겪고 있을 때 얼마나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지 또 얼마나 활동을 하는지가 여성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은 갱년기가 되면 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해야 하죠. 나이가 들수록 게을러지면서 운동을 하기 싫어질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체 활동은 더 중요합니다. 미국 영화의 중심지 할리우드는 대표적인 관광지이기도 한데요. 이곳에선 전 세계 영화 팬들을 사로잡는 다양한 영화 속 캐릭터들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더 송류는 영양분으로 가득 찬 과일입니다. 갱년기 여성의 노화를 막아주고 칼륨, 엽산, 비타민C 등이 풍부해서 심장질환이나 암의 위험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비법으로 알려져 있는 석류는 오래전부터 인류가 즐겨온 과일이라고 합니다. 석류는 6천년 동안이나 인류가 즐겼던 과일이에요. 그래서 아주 매혹적인 역사도 많은데요. 원산지인 지중해 주변에서는 풍요를 상징하는 과일로 석류를 들고 있는 여왕이나 왕의 조각상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석류 원산지 중 하나인 터키.